우리나라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4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월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7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상품수지 수출이 56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반도체가 증가로 전환, 기계류 정밀기기 등의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수출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원 하는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수출이 12월에도 19.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늘어나며 수출 전체 물량의 증가 흐름이 분명해졌다고 전했습니다.